저 오늘 1월 29일 월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도 낙폭 흐름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지금 크게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반등 위치는 언제쯤 나오는 것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오늘 오전장에도 단계적으로 올라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카나리아 바이오가 속해있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폭락금이 나왔어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강한 폭락금이 나왔는데, 자, 지금 코스닥이 왜 빠지고 있냐면, 최근 강하게 올랐던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죽으며, 코스닥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강한 낙폭 크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이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며 낙폭 크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렇할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폭락하면서 강한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거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시장이 폭락하는 이슈 하나로 주가가 내려가는 건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에 있는 악재로 인해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까지 왜 낙폭 흐름이 났었을까? 바로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에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80%의 하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카나의 바이오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임상 3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DSMB로부터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며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이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을 이어졌습니다 없는데. 자 DSMB 자체가 임상을 중단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 중단 권고 단순히 권고를 내렸다고 임상이 완전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초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상 삼상 재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현 위치에 생성되면서 만약 임상 삼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이 소식이 기사화되는 순간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한 반등흐름이 연출되며 4,500원 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순간 어떻게 되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뺏어 간 다음 시세를 말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패닉스를 하는 순간, 세력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임상 3상 재계 이슈와 함께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여러분들의 팔면 올리고 사면 떨어뜨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털고 세력들만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점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가나리아 바이오 아프다 변동성에서 확실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듯이 임상 3상을 재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임상 삼성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회사가 보여준 만큼 앞으로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임상 삼성의 재개 일정만 확실하게 잡히면 반등 흐름을 넘어서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이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 흐름이 기술적 반등 흐름 이 낙폭 과대 위치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이번 낙폭 흐름을 빠르게 회복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카나레이어 바이오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날 52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차익 실현을 해 두시고 그다음 강한 조정 위치가 발생되면 이 조정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자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점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난한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 나오라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기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번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카네레의 바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카네레의 바이오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카네리아 바이오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올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오기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한번 소화해주는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이 반등 흐름 한번 꺾이고 쌍바닥 자리 이 W 형태의 쌍바닥 자리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삼상에 대한 재개 일정이 기사화되며.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반등 위치처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난 고점에 물려 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위치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절대 비중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강한 반등 위치가 이어지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최저점 형성하고 강한 반등 위치 쌍부닥 자리 그리면서 상승 추세에 나온 자리에서는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1월 15일처럼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상세하게 그냥 무 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 4695 96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 4695 96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 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에 바이오 강한 시세 분출 자리 연출되면 이 시세 분출 자리의 최상단 구원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이 반등 위치 꺾여버리면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가나리에 바이오 수익으로 마감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010-469-9671왜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카네레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사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이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투자하는 이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천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 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 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이나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쉘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을 유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